사람의 아귀찜 대박의 비결이 없을 리 없는데 과연 뭘까요? 사장님의 비밀 병기는 바로 이 노트 한 번. 직접 연구한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. 성질부터. 이렇게 책 한 권까지 만들게 된 계기는 뭘까요?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직접 공부를 안 하면은 그 맛을 못 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. 꾸준한 노력 끝에 찾아온 오늘. 사장님은 여전히 맛있는 아귀찜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답니다. 이러한 노력은 곧 맛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. 맛에 가장 예민한 건 뭐니뭐니 해도 손님이죠. 사장님이 수년간 연구해온 아귀찜. 그 맛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이곳 아귀찜만의 특별한 맛이 있다면요? 아구의 쫄깃한 맛하고 또 매콤한 맛하고 다른 집보다는 양념이 그 숙성해서 좀 깊은 맛도 있는 것 같고 깊은 맛이 나요. 양념했어요. 그 비결은 잘 모르겠어요. 우리는 특히 양념이 깊고 감칠맛이 난다는데요.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지 황금 레시피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귀찜 만드는 거 좀 많이 어렵지 않아요? 짧은 시간 안에 아귀랑 콩나물을 볶아주시면은 탱탱한 아구와 아삭아삭한 콩나물을 누구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사장님의 조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육수로 보이는 것을 넣고 아귀를 넣어준 다음 오만둥이와 내장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. 한번 뚜껑을 열었다 닫고 콩나물을 가득 넣고 다시 열어 물을 빼주고요. 만들어두었던 양념을 넣은 뒤 잠시 기다렸다가 볶아줍니다. 전분푼 물을 부어준 뒤 깨로 보이는 가루를 뿌려 다시 볶아주고 미나리와 참기름을 넣고 볶으면 사장님 표 아귀찜 완성! 비법 눈치채셨나요? 간단해 보이지만 도통 알 수 없는 사장님의 레시피.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재료를 준비하는데요. 아귀는 보이지 않는데 이건 무슨 재료예요? 이건 다 뭐예요? 예, 아귀찜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육수 재료입니다.